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루마 퓨전 업데이트된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2.3 업데이트 된게 엄청 좋은 기능이 생겼죠? 바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멀티셀렉 기능인데요. 루마 퓨전을 실행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2.3 버전이 제일 최신 버전이니까 혹시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앱스토어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루마 퓨전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는데 이거는 frame.io라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뭐 댓글 달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들끼리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이거를 혹시 쓰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야 돼서 여기 만약에 안 뜨시는 분들은 소스 추가 편집에 들어가시면 frame.io라고 있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 생겼잖아요? 얘를 눌러서 로그인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프레임 면이라고 해서 비율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거, New iPhone Landscape라던가 아이패드 11 Pro Portrait 이런 식으로 비율이 엄청 다양하게 생겼죠. 뭐 자주 쓰는 거는 보통 16대 9이긴 하지만 다른 스타일의 비율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멀티셀렉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하단에 메뉴에 보시면 이런 컷 편집할 때 쓰는 가위 옆에 V 체크가 생겼죠? 이게 바로 멀티셀렉을 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if로 부족한 게 저는 이 클립이랑 이 클립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클립이랑 선택하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나머지 클립까지 다 싸그리 선택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업데이트도 엄청 좋아진 거니까 점점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요. 이렇게 어느 부분을 연달아서 쫙 선택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하얀 인디케이터가 생겼어요. 키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하나씩 선택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클립을 다 선택하는 경우라면 얘를 선택하고 뭐 끝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쪽 바에 있는 이 하얀 거를 움직여서 전체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드래그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고 비어 있는 공간을 꾹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선택이 돼서 그런지 셀렉이 안 됐죠? 이렇게 전체 클립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는 가능하고. 이렇게 올가미 기능이 생겼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멀티셀렉을 하시면 돼요. 뭐 아까 처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클립을 선택할 때 이걸로 선택하는 게좀더 편하지 않겠냐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축소를 시켜놓고 드래그를 해서 뭐 오디오 클립까지 다할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넓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도 쓰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멀티셀렉 기능이 좋았던 게 어떤 한 클립에 적용한 필터라던가 프레임 크기 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클립에다가 붙여넣기 할때 엄청 유용하거든요. 이전에 루마 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영상 컷 편집 하시기 전에 색 보정을 할게 있으면 색 보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미리 컷 편집을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색 보정을 하게 되면 이 클립을 먼저 색 보정을 하나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다른 클립에도 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한 영상이니까 한 프로젝트니까 거의 보통 비슷한 톤의 색감을 적용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얘를 클립보드 복사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선택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멀티 셀렉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해서 클립보드를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작업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는 거죠. 이제 까먹고 색상 보정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도 영상을 일단 다 편집을 하고 나중에 색상 보정하고 뭐 프레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클립보드를 본 김에 되게 달라졌죠, 이미지가. 예전에는 이 아이콘들만 간단하게 보여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사각형 사이즈로 커졌어요. 또 가능해진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간 클립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있는 어떤 한 클립을 복사를 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이게 예전에 2.3 업데이트 전에는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해요. 멀티 셀렉을 이용해서 나는 이 영상이랑 노래까지 다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립보드에 복사, 그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제일 끝에 한번 넣어보겠다 하시면 이 인디케이터 위치를 맞춰서 붙여넣기 하시면 짠, 붙여졌죠? 이런 식의 기능이 생긴 게 엄청 좋아진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붙여넣기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이렇게 위치를 해놓는다. 지금 클립이 컷 편집이 안 돼 있고 한 클립의 중앙에 인디케이터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클립이 컷이 되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삽입이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뭐 원래 의도했던 바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인디케이터 위치를 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인디케이터 위치를 잘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그냥 좋은 방법은 여기 이동하는 거를 점프하는 거?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컷이 되어 있는 그 위치마다 탁탁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경음악이 시작되는 클립이 여기 있어가지고 인디케이터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된 거고요. 보시면 얘도 탁탁 끊어지게 이동했고 이번에 이걸 누르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클립의 뒷부분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정확해가지고 이거를 자주 썼는데 이번에 이제 클립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업데이트였고요. 멀티 셀렉으로 이제 다른 클립에 적용했던 스타일을 한 번에 여러 가지 클립에 붙여넣기도 가능했지만 멀티 셀렉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효과를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에만 효과가 들어간 거죠. 비네팅 효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멀티 셀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컷 편집하다가 혹시 다른 뒤편에 있는 클립들을 몇 개를 옮기고 싶을 때 하나하나씩 다 옮겼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고 로마 퓨전이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2.3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뭐 저희가 제일 크게 사용할 거는 이제 멀티셀렉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뭐 클립보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프로젝트끼리 왔다 갔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그 기능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루마 퓨전 업데이트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업데이트 하셔서 이 좋은 기능 얼른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또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